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판 두 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처음 돌판에 쓴 것을 내가 그 위에 다시 쓸 것이다.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거기 산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어라. 그 누구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되며 그 산 어디에서도 눈에 띄면 안 된다. 또 산자락에서라도 꼴을 먹는 양들이나 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하여 모세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손에 돌판 두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와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언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 자손들에게 3-4대에 걸쳐 징벌한다. 그러자 모세는 그 즉시 머리를 땅에 쪼아리고 경배하며 함께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발 우리와 함께 가 주십시오.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악과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받아 주십시오. 아멘. 전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 여성 예배를 담당하시고 또 목요 여성 예배에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신 목사님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얼바인 오신 지는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저희 한국 온누리교회에 있어서 성경 1독이 굉장히 부흥처럼 이제 얼바인까지 흘러왔는데요. 그 성경 1독 학교에 거의 무브먼트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사로서 또 평신도일 때부터 아름다운 사역이 왕성하게 진행되었고요. 또 신학하시고 또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여성 사역을 담당하셨고 또 이제 얼바인에 오셔서 저희 여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실 우리 이미령 목사님께서 오늘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여러분 큰 사랑과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우리 이미령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19년 목요 오전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많은 봉사들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주어지는 오늘의 본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서 어떤 배경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이제 시내산까지 왔거든요. 그랬는데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있고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또 어떤 데로 가야 하는지 방향도 모르는 때에 모세가 항상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도자도 없고 40일 동안 광야에 버려진 것 같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두려움을 달래고자 합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내산 위에서는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성막과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를 하고 있는데, 땅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옛 애인과 바람을 피는 것과 같은 민망한 장면입니다. 성경 3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모세에게 백성에게 내려가라고 합니다.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몹시 화가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말리지 마라. 내가 백성들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모세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주위의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저신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인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조상들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안해하셨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죽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고 회개할 줄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산에서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서가 먼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말씀이 적혀있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레위지파의 칼에 의해서 우상 숭배했던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하나님은 이제 슬픔과 또 죄의 현장을 떠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축복의 땅으로 끌고 가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이 또 패역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진멸하실까 봐 함께 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데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시면 이 백성들을 아예 약속의 땅으로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같이 가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오늘 배워야 하느냐면,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34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단 두 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상들과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성실히 하시는 것을 봅니다. 모세에게 다시 산에 올라와서 두 번째로 말씀의 돌판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에다가 다듬어서 가지고 오는 돌판과 그 주시는 내용도 변함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 죄악을 덮고도 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보실 때 지금 마음에 드십니까? 또 행복하시다면 그 행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본래 창조 때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선택함으로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DNA가 변형되었고 돌연변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의 값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2018년 온누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1년 전 얘기인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였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은 우리의 DNA가 바뀌었고 예수님과 내가 같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중에는 우리 집은 가풍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콩가루 지방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집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 지금 현재 나의 행실과 내가 또 마음 씀씀이를 정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또한 나 자신도 나를, 나의 본질, 나의 DNA가 바뀐 것, 이것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DNA로 바뀐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뜻이고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한 임금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지 속을 해서 겨우 찾았죠. 보니까 뭐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다가 왕궁에 와서 넓은 그 식탁과 화려한 옷과 또 풍성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거기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깡통을 그리워하며 또 푹신한 침대보다는 땅에 쪼그리고 자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옛 습성대로 당분간은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아이는 임금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언젠가 이 임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아들은 왕족답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내가 인식하여도 옛 습성이 없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실망스럽죠. 나의 행실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면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낭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예수님 가문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예수님 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나의 행실과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하실 것입니다. 전해주세요.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표정이 아주 밝아지셨습니다.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써놔 주셨는데 2019년 1월 달 첫 번째 예배에 이거를 읽는 것을 이미 알고 써놓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말이죠. 이제 예수님과 같은 족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의심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예요. 내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내 진짜가 아닙니다. 이제 점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녹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써내세요 라고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몸이 덜덜 떨리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랬으면 성령이 임했는 줄 알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예전에 못되게 굴었던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내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헷갈리는 거는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다고 소문이 자자하고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예언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권사님이 기도할 때는 아주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땅바닥에 내려와서 함께 할 때는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도대체 이럴 때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헷갈리게 됩니다. 금년의 오늘이 교회의 표현은 뭐죠?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제로 성령 충만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분의 딸이다, 그분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의 품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현실을 뛰어넘는 생각과 마음이 생겨서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욱하는 성질 있죠? 화를 벌컥 내는 거 있죠? 또 신경질 부리는 것, 또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수군대는 것,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또 반항하는 자녀들하고 기싸움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혜롭게 넘기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 말씀을 믿으면 노력하지 않고도 그런 것이 싫어집니다. 안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사랑해야지. 아, 내가 좀 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지.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 돼. 봉사 열심히 해야지. 잘 믿어야 돼. 온통 출발점이 나입니다. 나로부터 합니다. 노력하면 잠시는 되지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넘어가지 못하실걸요? 자, 우리는 또 잘 되면, 잠시 잘 되면 우쭐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괴롭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힘이 듭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시간과 형편이 되는 것을 이제 교회에서 알고 여러분에게 함께 섬겨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계세요. 저는 바빠요. 저 시간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거 다 싫어요. 또 내 속사정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못하겠어요.
기도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이죠. 기도도 사실은 안 하는 것이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대끼면서 나의 모난 것이 깎여지고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어디에 그렇게 쓰러지는지를 배우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딸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셔서 주신 기회인데 사람이 시킨다고 생각을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면서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또 맡겨진 일이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또 나를 무시하나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신분이 바뀐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배우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서 쓸데없이 오해하거나 섭섭하지 않게 됩니다. 친하게 지내던 교우가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하면 상당히 섭섭하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나로부터 나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염려가 사람으로부터 근거한 생각이냐 하나님을 근거해서 나온 생각이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생각을 정리하셔서 에너지를 다른 데다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힘쓰셔야겠습니다. 저에게 여성 사역을 맡으라는 요청이 있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아십니까? 전임 목사님이 7년 동안 너무 사역을 잘하셨어요. 탁월하게 하셨죠. 그리고 7년 동안 교인들과 얼마나 친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나를 싫어할까 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갔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웬만큼 잘했던 사람이래야지 전임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저는 남편 간호하느라고 오랫동안 여행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쉬면서 여행도 하고 사람들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또 일을 하라고요? 아, 좀 그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대답은 없으셨고 어느 날 성경을 뒤적뒤적 하는데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이 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걸어가도 피곤하다고 하면 말과 경주할 때 너 어떡하려고 그래? 평지에서는 너 잘 살겠지만은 요단 강물이 넘칠 때 너 어떻게 하려고 이런 약한 소리를 하느냐?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임 목사님하고 비교해서 망신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런 마음이 하나님한테 들켰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켰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고쳐가면서 쓰시며 하나님 앞에는 예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딸임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저의 마음과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심을 알고 갑자기 너무 황송한 생각이 들었고 펑펑 울었습니다. 부족한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망가질 만큼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믿고 여기에 섰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오는 일을 내가 판단해서 아니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말한다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딸이야, 그분의 아들이야 라고 믿으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딸이야,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많은 시간을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고 오해하면서 또 때로는 의기소침하면서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이 나에게 주어진 고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수위를 조정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나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의 문제를 아실까? 사탄이 나를 힘든 현실로 이렇게 몰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38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 난리치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왕족으로서의 자존감, 나의 정체성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족보가 사탄에 의해서 망하도록 아버지가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감에 사로잡힐 수 없는 자고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자고 우리는 우울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꽉 붙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것을 확실히 가슴에서 느끼는 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해하지 않더라도 결과는 망할 수 없습니다. 우울할 수 없습니다. 또 정죄감에 사로잡힐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돈이 없어서 무섭고 자녀가 잘못될까 봐 두렵고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자, 주어진 현실에 불평불만을 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 와 찬양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보면은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못마땅하게 옛날에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아직 인식하지 모르고 있구나 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철이 안 든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기에 우리가 소비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전도하느라고 힘드시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 부인이, 내 딸이, 내 엄마가 변한 것일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내가 전도가 잘 되면 우리는 금방 나의 공로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조정하려는 마음을 접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창조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들을 위해서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미워하고 닥달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일에 우리의 행동과 언어로 방해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또한 자녀가 내가 기도한 대로 성공했다고 해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족보에 있음을 아는 것이 신앙의 첫 단추를 끼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압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해서 그 마음속 전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체를 압도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창세기 3장에 이미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벌써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시려고 성경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합니다. 3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대답을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장 5절 7절입니다. 34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처음으로 큰 소리로 선언하십니다.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대조를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그 배경은 땅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막 섬기고 있는 그런 때에 산 위에서 모세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은혜롭고 잘 참고 인자하고 진실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회개를 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벌을 면제하지 않고 자손 3,4대까지 보응하신다라는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자, 큰일 났죠? 지금 내가 온전하지가 않는데 내 후손 3,4대까지 벌을 받는다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이렇게 해결하십니다. 이 3,4대까지의 벌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공의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인간을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 없는 인간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3,4대까지의 보응하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녹아있는 절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나를 내가 정죄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치 없고 하찮게 여기는 일이 무엇이냐?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고 스스로 약속하셨고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이 이사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이미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이제 우상숭배를 통해서 앗수르의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암흑기에 속합니다. 이런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을 모르고 있는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너는 일어나라. 너의 절망에서 일어나라. 우울에서 일어나라. 어둠이 땅을 덮지만 너에게 소망이 있다. 왜냐?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는 땅바닥에서 뭐 주워 먹으려고 땅바닥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으며 현재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다 계시며 지금 앞으로도 이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야? 그러면 이게 복음이에요. 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한결같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시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한결같이, 한결이 뭐예요? 결이 같은 겁니다. 자, 결이 같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해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나의 자녀에게 새로운 계획을 하시며 이제는 나를 일으켜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3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34장 8절에서 9절 시작. 8절 9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소리로 이렇게 선언하시자 모세가 아, 하나님이 놀라우신 공의와 사랑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수천 명씩 죽이시는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변덕부리고 배반한 저희들을 용서하십시오.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이제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전에는 두려워서 잘못하면 죽이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감히 초청합니다.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이 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증명해야지. 내 감정은 전혀 아닌데요. 이것이 아니라 증명해야 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 감정이나 분위기,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뿐이고 실생활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 저 교회당 문을 나가자마자 성질부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낄 때 또 교회 안에서 자녀들에게 또 운전할 때 마켓에서 낯선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이번에도 40일 금식을 하고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눈앞에서 3,000명이 싹 없어지니까 본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 것이죠. 모세가 손에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에도 산에 올라가서 40일 있었지만 이번에는 모습이 달라져 내려옵니다. 하나님과 수건을 벗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무서운 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친밀해진 것입니다. 이때가 7월 10일인데요.
지금도 대속죄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용서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7월 11일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과 같이 살겠다고 내려오신 그 장소가 성막의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이제 2019년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첫 단추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부인으로 엄마로 자녀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딸답게 품위를 지키며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미 하나님이 나의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인식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안 믿고 의심했습니다. 두려운 아버지인 줄만 생각했습니다. 현실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신분이 바뀐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까? 물어보시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